될까 두려워서 상담드립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어도 실적이 없어서 상폐될까 두려워서 추매도 못하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네요. 과연 어떤 종목이길래? 자, EM플러스입니다. 오, 매수가 7,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이시네요. 아, 이 종목 지금 정말 뭐 또 더 간절한 분께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성기배 대표님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는 사실 종목 보고서 이 종목이 뭐 어떻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도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다 보면은 더한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손실이 난 데 대해서는 이미 이제 다 겪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고통도 많이 받아오셨고,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마음을 놓아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7,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가격대가 3,000원 같으면은 뭐 반토막 이상도 났고요. 사실, 상패란 것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계속 이 종목을 보니까 제가, 일단은, 기업 실적이 되게 안 좋습니다. 기업 실적도 안 좋고, 그렇지만 차트를 보시면 한번 보세요. 차트가 지금 굉장히 빡빡빡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종목을 버리기도 아깝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오랫동안 지금 행보로 갈 벌써 한 뭐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쭉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 종목을 뭐 버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한 종목씩 불뜩 뛰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종목을 뭐 지금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이 하락 중인 것이면은 손실이 있더라도 조금 줄이자거나 팔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팔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금 보유를 하시는데 언제 이게 사실 오르지는 몰라요. 그런데 갖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마음 상해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아직까지 나타난 종목이 빠졌지만 이미 그거는 내가 당한 일이고 앞으로는 또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되고 하지만 주식으로 너무 그렇게 고민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 종목도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